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을 때부터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H 예상에서 국내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했을 때 첫날부터 10만원, 무려 1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품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보망! 안녕하세요. 보망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대 1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입원 일당이 현대해상에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 H해상이라고 했는데, 아, 어차피 상품 구성을 보면 여기 밑에 현대해상 나와 있으니까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특정 감염병 입원 일당이 신설이 되었어요. 많은 회사가 특정 감염병 입원 일당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현대해상은 기존의 감염병으로 25개에서 3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예전에 흔히 유행했던 사스나 아니면 메르스, 그 다음 이번에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특정 감염병 입원 일당이 3개가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는 손해율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은 가입 자체가 안 되고요. 일단은 현대해상에서 국내 최초로 메르스, 사스, 그리고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했을 때 최고 1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해당 약관을 보면요. 1번 콜레라부터 장티푸스 뭐 여러 개가 있죠. 그 여기 밑에 보시면 뭐 말라리아도 있고 광견병도 있고요. 근데 26번, 27번, 28번을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 그다음 코로나19까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중증 급성 호흡 증후군. 그 밑에 보면 중도 호흡 증후군이 있어요. 옆에 보시면 가로로 사스 메르스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보시면 사스, 그리고 메르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입원을 하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5만원에 나와있잖아요. 근데 최고 10만원까지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최대 30일까지 가입 구성을 할 수 있다. 이거 이제 특정 감염병 입원일당인데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입원일당 3만원 하고 또 중환자실 입원일당 하면 더 많이 가입할 수 있고 또 입원했을 때 더 많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업계 최초 코로나 입원일당이 탑재가 되는데요. 이 상품은 저번 달부터 나왔어요. 근데 제가 좀 늦게 알아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요. 아직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TV나 대중매체에 보면은 전문가들이 그래요. 가을서부터 코로나가 확진자가 더 많아질 거라고요. 뭐 잠복기도 있고 또 아직까지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손으로 보장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 아무래도 입원일당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질병 입원일당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거 외로 아무래도 특정 전염병 감염 일당을 5만원에 10만원 정도 세팅하면 더 많은 금액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보다는 아무래도 앞으로 사스나 메르스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약이나 완치되는 그런 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특정 감염병 입원일당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콜레라, 장티푸스, 파상풍, 일본 내염, 홍역, 말라리아, 코로나, 메르스, 사스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구분은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죠. 퍼펙트, 그 내내죠. 내가 지키는 내 건강, 간편신사. 이게 아무래도 신상품인데요. 이 상품이 나왔고, 네, 유관평, 간편신사. 이건 325 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이 스타 보험에 탑재가 됐고요. 또 운전자 보험에도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가입 금액을 보시면 5만원씩 나와 있고요. 밑에 보험료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80원, 65원, 70원, 35원, 15원. 밖에 안 돼요. 근데 5만원씩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감염병 보장 강화 플랜이 있어요. 퍼펙트와 내내 보험이죠. 내내 하니까 내내 지키는 생각이 나네요. 네. 내가 지키는 내 건강 간편심사가 10만원. 10만원까지 해서 저렴하게 코로나 입원일당을 여기 보시면은 어린이 보험에도 탑재가 됐어요. 신학기 플랜이라고 해서요. 스쿨존이나 이런 코로나 보장을 한 방에 가입을 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어린이 보험은 현대해상이 아무래도 압도적이잖아요. 옆에 보시면 Q가 있어요. Q는 태아보험이고요. 어린이보험은 그냥 어린이보험이라고 나와있어요. 어린이보험은 스타죠. 그래서 Q 같은 경우는 선천성 질환이 Q코드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보험 Q는 태아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어린이보험은 그냥 어린이보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대는 타사 가입곡이라도 모두 기존 계약 누적 상관없이 오케이 되시고요. 현대 기계약자라도 경증질환도 프리패스입니다. 여기 기본 담보를 보실게요.
상해 후유장애가 1억을 가입할 수 있고요. 5대 기관 수술, 그리고 질병 수술, 그리고 특정 감염병 입원 당이 첫날부터 30일까지 10만원, 10만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질병 수술비 입원 당이 1일부터 10일까지 10만원, 그리고 질병 입원 당이 중환자실 3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죠. 이거 중환자실로 진짜 코로나로 좀 위독하게 됐다. 그러면은 최고 4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뭐 상해담보긴 한데요. 골절진단금, 깁스치료비가 1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여기 밑에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남자 만원, 여자 만원. 매우 저렴하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실게요. 상해담보가 상해수술비 50만원, 중대한 특정 상해수술비 1000만원, 그리고 상해수술비 입원일당 10만원, 상해수술 입원일당 중환자실이 첫날부터 180까지 무려 30만원 가입이 되십니다. 그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가 응급실에는 2만원, 진료비 비응급실은 만원, 그리고 자동차 사고 부상위로금이 비운전 시에는 1000만원, 그리고 자동차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는 100만원까지 가입을 가능합니다.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아무래도 어린이들 요즘에 다시 계약하고 저도 자녀 3명 키우긴 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학교 가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많이 완화되고 좀 확진자가 없다 보면 많이들 갈 거예요. 병원, 아니, 병원이 아니고 학교에 갈 거예요. 그러면서 또 확진자가 또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저렴하게 만 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입원했을 때 10만 원까지 업셀링해서 가입을 서부적으로 하시면 매우 도움도 되고 보장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여기 볼게요. 상해나 질병 입원당이 첫날부터 30까지 신설되었고요. 남자 1급일 때 20년으로 100세 만기였을 때요. 1일부터 180까지, 1일부터 10일까지, 1일부터 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해나 질병 보면요. 거의 만원 정도가 보험료가 1일부터 180은 1715원, 그리고 1일부터 10일까지는 856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입원하면 솔직히 180까지 장기적으로 입원 안 하잖아요. 아무리 중대질병 걸려도 뭐 10일 이상 입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교통사고로도 거의 2주 진단 받아도 거의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거의 합의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1일부터 30일까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험료가 거의 1,004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 같은 경우는 4,710원이고요. 근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시니까 아무래도 질병 입원일당 이렇게 저렴하게 하나 가입을 해도 기존의 입원일당이랑 업셀링에서 같이 중복적으로 보장도 가능하십니다. 여기 밑에 볼게요. 신생 이제 악성이나 양성으로 9.8일 입원하고요. 그 내분비 역량 대사질환으로 12.1일을 입원해요. 그 순환계 계통은 11일. 그리고 군골계통, 결합조직의 질환은 15일이요. 정신이나 행동장애는 27일, 그리고 신경계통 질환은 15일 입원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000원이나 아니면 입원일당 질병원 4700원 정도는 솔직히 남성분은 담배 한 대 안 피고 이 정도 가입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수술비와 찰떡궁합이에요. 수술 입원일당도 있는데요. 질병수술 입원일당 있어요. 누적 걱정 없이 질병수술비가 누적 포함 안 되고 가입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질병 수술비가 30만원, 40세 기준으로 퍼펙트 무해지가 20년 남 100세 만기 때 5,300원이면 가입이 되시고요. 그 밑에 질병 수술비 입원일당이 첫날부터 10일 5만원으로 가입 세팅 시 6,625원이 가입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요. 유관편 325에요. 이거는 이제 유병자 보험이잖아요. 근데 50세 기준으로 6,690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일부터 10일까지는 5만원 세팅 시에 6,305원밖에 안 되고요. 저렴하게 간단한 수술비도 입원일당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질병 수술비 입원일당이 첫날부터 10일까지 5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퍼펙트로 가입이 가능해요. 이거 두 개 15만원 하는데도요. 옆에 보시면 검은 글씨로 29,000원밖에 보험료가 되지 않아요. 물론 요즘에는 입원일당이 가입을 안 하는 추세는 맞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나 메르스나 사스나 뭐 홍역이나 장태푸스나 그 외로 뭐 질병으로 수술했을 때 그럴 때 뭐 백내장이든 아니면 녹내장이든 그리고 갑상선이든 아까 통기치가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원했을 때는 이런 29,000원만 내도 15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린이 보험도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잠깐 수술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입원비에 대해 갑자기 수술비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수술비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신장질환 보장 선택 시의 고려사항은요.
심혈관 질환과 뇌질환이 수술비가 같이 보장이 되는 걸 하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업계 유일하게 I30부터 I52까지 보장이 되고요. 그래서 현대상이 심뇌수술로 보장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I39는 심장 판막 질환이고요. I47은 빈맥, 그리고 I49는 부정맥, 그리고 I50은 심부전증인데요. 이런 게 다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심장 질환의 진료 인원의 41%가 허혈성 심장 외 질환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술비도 입원단과 같이 하는 게 요즘에 좋으실 것 같고요. 수술비는 워낙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유병자들 일반 뭐 표준체로 가입을 하셔도 나중에 손해볼 일 없이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첫날부터 5만원 그리고 1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플랜으로 최대 30일까지 정말 보험료 1-2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한번 설계를 해봤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